일단 더 현명하게 작동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봐. 메인 화면은 어떻다고? 아, 메인 화면은 그 백그라운드 처음에 투명이었다가 앱솔루트고 스크롤 내리면은 픽스드로 바뀌면서 백그라운드 색깔이 하얀색. 메인, 잠깐만, 메인의 배경색이 초창기에 말하고? 맨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네. 색이야?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투명색. 투명색이면 하얀색일 텐데? 그러니까 비주얼이 뒤에 있으니까 비주얼이랑 겹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뒤에가 그 비주얼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요새 요거와 관련된 CSS를 따로 써야 된다? 그냥 난 여기다 바로 써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뭐 그래도 되고 따로 빼도 되고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딨어? 이거 맞아? 맞는데 이제 메뉴바가 투명색에다가 앱솔루트 요거? 요거? 뭐지? 요게 뭐라고? 백그라운드 없고 아 이거 앱솔루트 픽스드 아니야? 따라다니잖아. 처음엔 앱솔루트였다가 스크롤 내리면 픽스드로 바뀌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되냐? 아, 클래스. 이렇게 아, 내려오게. 네.
정석대로. 이건 공통이잖아, 그치? 공통적인 거잖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자꾸 캐시를 안 타잖아. 느리게 뜨잖아. 이게 준비가 있어. 이걸로 갖고 와. 빨리 떠. 그래도 이렇게. 진짜. 여기서 해볼게. 될 수도 있어. 안 나와. 0이네. 왠 줄 아니? 지금 찾으면 안 되거든. 아. 근데 여기서 디퍼를 안 묶네. 그러면은 얘 자체를 이렇게 줘야 돼. 본 적 있지? 이렇게 하면 얘가 나중에 오셔도 되잖아. 아니면은 얘 자체를 잘라내기 해서 밑에 쓰던 거, 뭐야 이거. 밑에 써도 되고. 아, 바디에다가 쓰면 써도 되고. 상관없어. 뭐야 이거, 헤드와 바디 사이에 썼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써야 돼. 이왕이면. 바디에 써도 되는 거긴 해. 그러면 커먼.js가 있는데 요거 하나를 만들자. 여기다 만들면은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잖아, 이제. 슬라이드. 네. 에다가, 화이트? 네. 흘러볼래?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게 한 이렇게. 서브는 이거 얘는 항상 이렇게 돼 있지. 네. 안 따라다니고.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내려올 때는
없어지고 가려져 있고 올라가는 스크롤 했을 때만 다시 나오게 하는 거. 요즘 사이트들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예제 보면 돼. 어딨냐면은 BFB에서 가시성 영문 가시성. 어차피 영상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서브컨 어떻게 돼야 돼? 서브컨은 아예 바로. 그냥. 그럼 그냥 원래 있는 그런 것처럼. 포지션 값도 없어도 되고. 어디 있어? 여기는 요거 빼고. 플라이도 필요 없네. 네. 이거네 이거 그냥. 네. 러브는. 서브 20점 말이 사라졌냐? 아, 엑스로트니까. 아, 그건 해야 되네. 얘가 앱솔루트도 아니잖아. 네. 그럼 이거네? 얘도 빼야 되네? 아, 네. 이거네, 그냥 이거?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여기에는 여기 들어가고. 서브 트레이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까지 알겠니? 네. 자. 뭐 이거는 뭐 네가 이거를 커먼점 JS 넣으면 안 돼. 왠지 잘 봐봐. 얘도 커먼점 JS 넣으면 안 돼. 그 얘도 커먼점 JS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면 둘이 충돌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여기다 빼놓는 거야. 그럼 얘는 얘를 가져가는 애한테만 얘가 나타나고, 얘를 가져가는 애한테는 얘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탑바라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하지?